벌초하러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곳은 벌초하기 전에 풀을 뽑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뽑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그냥 벌초를 하게 되면 묘지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벌초를 해야 됩니다. 그 잔디를 조금 만져놓은 것은 발로 밟아가지고 어느 정도 고정시켜줘야지 돼요. 이렇게 보면은 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들을 제거 안 하고서 그냥 벌초를 하면은 벌초 하나만 하지. 벌초 하나만 하지? 그렇지. 차라리 벌초 안 하는 게 낫지? 응. 근데 벌초하러 온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뽑고서 벌초할까? 안 하지, 그냥 풀만 깎고 가지. 그때 혼자 가도 우리는 두 시간째 벌초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설렁설렁 한 10분 만에 하고 갔잖아, 그지?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 거 잘 뽑히네. 이거 비가 와서 그런 거 잘 뽑히고. 이렇게 이걸 뽑은 다음에 벌초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벌초하면 벌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임무 수행을 쉽게 하는 것이겠지만, 묘지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성 잡초는 제거한 다음에 벌초하는 게 원칙이고요. 묘지 상황에 따라서 벌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그 현장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약을 해야 될지, 풀을 뽑아야 될지, 나무를 제거해야 될지, 농약이라면 토양제치제를 해야 될지, 경엽제를 해야 될지, 살충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묘지가 낙엽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낙엽을 제거해야 될지, 이런 상황은 묘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돌멩이들. 뒤에 올라고 마음만 했는데 안, 눈이 안 떠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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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뜨니까 8시요? 5시 마음은 4시에 뜨려고 그랬는데? 마음은 4시에 뜨려고 그랬는데? 따라 한 줄씩 한 줄씩 아이고, 진짜다. 다시 부어지기 시작한다. 날씨가 진짜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더워져요.
얘들이 단지 쓰기로 숨은 애들도 있어. 책 여러 개. 단지랑 숨어 있어. 얘들 생각에는 우리가 잔디인지 얘들인지 물러볼 거라고 생각하고서 숨어 있는 거지. 아이 자식들. 아이고, 어린애들은 뭘로 보게 생겼네. 조그만한 애들은. 아, 대지가 급속도로 달궈지고 있어요. 체감 온도는 지금 40도 정도 되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실을 바늘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이것이 안 되면 벌초가 안 되는 거예요. 풀이라는 것은 깎아놓으면은 한 열흘만 있으면 또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벌초가 사실 그냥 풀만 깎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깎고 농약을 바로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묘지 입장에서 벌초라는 것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풀만 당연히 깎는다. 풀만 깎는다. 그런 벌초는 묘지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지 묘지 입장에서 유의미한데. 진짜 요새 비가 자주 와갖고 열흘이면은 벌초 한 거. 열흘만 지나면 또 풀이 자라요. 그럼 어떤 벌초를 해야지 돼? 얘들을 깎아 놓으면은 뿌리로 급속도로 전파할 텐데. 입자 자고 그냥 뿌리로 급속도로 전파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디가 맘 놓고 뿌리를 뻗을 수 있는데 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더워가지고 10분간 휴식해야 돼. 응? 더워서 10분간 휴식해야 된다고.